이번 전문의 시험 당일도 굉장히 추울 겁니다. 원래 이제 시험 때는 춥잖아요. 신분증하고 응시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뭐 굳이 뭐 남들 다 있는 전문의 자격증이라고 해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실 것도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치과 원장 김석범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문의 시험 당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전문의 시험 당일도 굉장히 추울 겁니다. 원래 이제 시험 때는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을 좀 따뜻하게 먹거나 간단히 먹고 아니면은 다른 수험생들 보니까 정말 무슨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보온병에 이렇게 차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봤던 곳은 덕수고등학교였거든요. 여기를 찾아갔을 때는 이제 주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을 했거든요. 지하철 한양대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 마스크 쓰고 택시, 어떤 대중교통이나 그리고 아니면 누가 이제 피업 가능하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주차장을 찾아서 자가로 몰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덕수고 정문을 이제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본인의 이름과 수험번호 이런 게 나와 있고 어느 교실로 가야 되는지 이제 배치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되게 이제 내가 시험 보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교실로 뭐 2층이건 3층이건 자기 교실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뭐 먹거나 뭐 그럴 때는 없고요. 그냥 조용히 화장실 위치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교실 들어가서 책상 위에 이제 수험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정해진 책상에 앉아서 자료들 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게 되면 꼭 필요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증하고 응시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응시표를 그냥 뭐 알아서 전산 등록이 됐겠지 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교정 전문의 시험을 볼 때도 한 분 정도가 응시표를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출력을 안 해오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가 뭐 그냥 해갈까 그래서 이제 해갔는데 꼭 반드시 출력을 해 가셔야 되고요. 이 응시표는 나중에 또 걷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출력을 하셔야 되고 응시표를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아침부터 되게 또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기세요. 1층에 어디를 가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응시표를 출력해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 당일날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인펜은 나눠 주더라고요. 하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용 마커펜이랑 볼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펜은 가능하면 이제 검은색 볼펜을 갖고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통 같은 거 뭐 필기가 들어있는 필통 같은 거는 꺼내놓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아니고 검은색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OMR 카드에 이름을 쓰거나 보통 이제 컴퓨터용 마커펜으로 다 쓰기도 하는데 볼펜 같은 경우는 시험지에 체크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OMR 카드에는 전부 컴퓨터형 마커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OMR 카드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 기입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 교실에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마킹을 좀 잘못했는지 수정 테이프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정 테이프를 달라고 하면은 앞에서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에 이제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가서 온갖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눈에 바르고 있다 보면 한 40분이 되면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다 보던 자료들을 책을 치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자료들을 가방에 다 넣어서 앞쪽에 다 두게 되고요. 50분이 되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100문제를 풀다 보니까 1차 시험이 시험 시간이 이렇게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고 요즘 헷갈리는데 이거 이따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당황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고 좀 아리까리한 문제들도 일단은 답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킹 시간을 꼭 안배를 해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꽤 이제 시간이 딱 되었는데 계속 마킹을 하고 있다 보면 앞에서 굉장히 좀 엄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킹 시간 꼭 안배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니까 시간이 남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는 문제는 빨리 풀고 모르는 문제는 어차피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한 30분도 안 걸리게 3, 40분 정도면 충분하게 2차 시험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절반 정도는 기존에 봤던 자료들에서 많이 이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을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한 거는 자료 같은 걸 보면서 그 부분을 이제 헷갈렸던 부분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뭐, 이거 잘 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몇 문제 더 맞춘 거를 좀 확인을 해야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마음 편안히 놀지 아니면은 공부를 또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빨리 그런 또 자료를 찾아서 60점이 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배님들은 무조건 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교정 전문의로서 치료할 환자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교정 전문의로서 해야 할 좋은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참 선배님들께는 뭐 굳이 뭐 남들 다 있는 전문의 자격증이라고 해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실 것도 같은데, 또 너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선배님들한테는 굳이 이걸 권해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미 훌륭히 잘 치료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만족을 드리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제 교정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어떤 총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교정 전문이라는 이제 새로운 과제를 도전하고 성취할 때 행복을 느끼시는 타입이라면 힘든 시기인 만큼 더 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들 교정 전문의로서의 합격의 영광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